자,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미국 팀의 이 정교한 퍼팅을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죠. 네, 이 초반에는 정교한 퍼팅으로 인해서 미국 팀이 승기를 또 가져가는가 했으나 네. 또 이 확실히 유럽 팀이 또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드라이버 선수의 이 어프로치 샷이 환상적이었잖아요. 예. 이게 또 떨어졌어요. 네, 홀인원과 또 맞먹는 이런 또 중요한 상황에서 어프로치 샷을 들어가주면서 관중을 환호하게 했죠. 확실히 이런 모든 임팩트들 자체는 유럽 팀들을 향해 있었습니다. 야, 그런데 여기에 또 절대 기세 내주지 않겠다는 침착한 퍼팅이 또 미국 쪽에서 나오게 됐죠. 그리고 결국 18번 홀까지 이어졌던 매치 5. 서로 이제 퍼팅을 하나씩 놓치게 됐었죠. 네, 부담감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퍼트였고요. 서로 또 좋은 싸움을 또 이어갔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은 28번 홀에서 명장면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. 네, 다시 봐도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었어요. 네. 매치 6의 유럽팀. 자, 서로 0.5포인트씩만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야, 팀에게 1포인트를 선물할 수 있는 귀중한 샷이었습니다. 네, 사실 저 상황에서 이 스핀이 걸려주면서 안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또 흘러들어가면서 또 맥과이어 선수가 맥과이어 선수 했다라는 네. 말을 또 해주고 싶네요. 이제 앞서 저 치핀 버디가 들어가자 미국 팀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고요. 일리아브 에퍼시 들어가지 않으면서 1포인트를 획득한 유럽 팀입니다. 자, 그리고 소라인컵 역대 두 번째 홀인원 장면을 만들어낸 에밀리 페데르센입니다. 이게 정말 랜딩이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이 내리막 경사를 타고 또 홀컵 쪽으로 바로 들어갔어요. 네. 사실 기세가 미국 팀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던 매치 세븐에서 분위기를 한번 가져오는 역대 소라인컵 두 번째 홀인원입니다. 그리고 서로 타이와 함께 18번 홀로 왔었는데요. 여기에서 중요한 퍼스를 마지막 순간 또 미국 팀이 성공을 시켰죠. 네, 이 두 명의 선수가 사실 이 퍼팅감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이 탄탄한 퍼팅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페테르센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를 또 제압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줬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마야 스타크까지 보답을 하면서 서로 0.5포인트를 다시 나눠가진 양 팀입니다. 앞서 이제 맥과이어 선수의 매치가 믿고 보는 매치였다면 이제 매치 세븐이 가장 화려하고 보는 맛이 있었던 화려했던 플레이들이 즐비했던 매치였고요. 매치 에잇은 뭐 시간다 하이라이트 필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네, 링그랜트 선수를 잘 이끌어가면서 시간다 선수가 이 퍼포먼스적으로 좀 잘 보여줬던 그런 매치였죠. 초반에 이런 퍼들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초반부터 이제 투다운과 함께 분위기를 좀 내주었던 유럽 팀, 미국 팀이었고요. 마지막 홀 컨시드를 주면서 결국 원 포인트를 유럽 팀이 가져가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첫째 날 오후 포볼 매치 결과입니다. 두 개의 타이 그리고 두 개의 업과 함께 유럽 팀과 미국 팀이 이제 3-5 두 포인트 차를 결정 짓게 됐죠. 네, 싹스트롬 선수가 사실 제일 아쉬운 상황이고 하지만 이 기세를 이어서 내일 또 포섬 포볼 매치가 또 남았으니까요. 네. 또 그 기세를 잘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.